학생들이 찾아온 곳은 학교 뒷산입니다. 거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곳은 공간 산하라는 카페에서 운영하는 숲 놀이터입니다. 이곳에서 트리 클라이밍을 체험하러 왔습니다. 카페의 반려견 사월이도 마중 나왔네요. 먼저 숙달된 전문 강사님이자 카페 사장님께 안전 교육을 받습니다.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나서 제일 먼저 체험한 코스는 몽키 클라이밍입니다. 원숭이처럼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나무 기둥에 설치된 발판을 밟고 올라가 종을 울리면 됩니다. 처음 해보는 활동에 특히 남학생들이 신났습니다. 성큼성큼 잘도 올라갑니다. 힘들게 올라가는 성취감도 크지만 허공에 매달려 내려오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고객님의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네요. 다들 가뿐하게 올라가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나무를 기어 오른다는 게 힘들고 겁도 나는 일이라 도중에 포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다들 처음 해보는 게 맞는지 능숙하게 잘 내려옵니다. 그냥 나무 타고 올라가는 건데 보는 것도 재미지네요. 이번에는 트리 클라이밍 코스입니다. 몽키 클라이밍보다 난이도가 높은 코스입니다. 목표 지점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밧줄에만 의존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팔의 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매듭을 조절하는 법도 알아야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강사님의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네요. 역시 지리산고 학생들입니다. 그래도 아침 운동 지리산 종주로 단련된 학생들에게 이 정도는 가뿐한가 봅니다. 여유 있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 나뭇가지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는 저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십시오. 오케이. 신 올라가고 있는 거냐? 헬기만 떠 있으면 영락 없는 특공대 레펠 하강 모습이네요. 정신없이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상공 10m입니다. 저절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오, 야,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나? 우호, 우호. 환호성 같기도 하고 비명 같기도 해서 웃기네요. 오, 탄 냄새나. 이 정도 높이라면 팔, 다리 힘 풀려서 중간에 내려왔을 텐데 역시 지리산고 남학생들은 다들 특공대로 입대할 체질인가 봅니다. 이곳 밧줄 놀이터에는 밧줄로 만든 그네도 있습니다. 안 타고는 못 베기죠. 오! 야! 반응을 보니 이 고객님도 아주 만족한 듯 합니다. 쭉 달려, 쭉 달려, 쭉. 360도로 도는 그네가 어지러운지 밧줄로 만든 넓은 해먹에 몸져 누우셨습니다. 짧은 체험 활동이었지만 체력도 기르고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끝났다. 아, 나.